걸크러쉬 검사 마이듬에 이어 엉뚱발랄 여인 단세우다. 정여원이 어떤 캐릭터도 자신만의 매력으로 소화하며 훌륭. 한 연기 변신에 성공한 것이다. 정여원은 지난해 10월 9일 첫 방송된 KBS의 마녀의 법정에서 마이듬 역을 연기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마이듬은 7년 차에 이습검사, 하지만 성추행 사건에 휘말리면서 여성아동범 죄전담부로 발령을 받게 됐고 그곳에서 새로운 것들을 겪으며 달라졌다. 야망검사였던 마이듬은 여성아동범죄 전담부에서 수많은 사건과 피해자들을 만나며 그들을 진심으로 생각하게 됐고 서서히 변화하게 됐다. 특히 유능한 모습으로 어떤 사건이든 척척해내며 통쾌함을 선사했다. 걸크러쉬 검사 마이듬의 매력이 돋보인 것은 정여원의 연기 덕분이었다. 스타링 일부터 목소리, 발음까지 걸크 러시 마이듬 검사로 완벽하게 분했다. 동시간대 시청률 1위까지 해낸 정여원의 존재감, KBS 연기대상 7.5수상까지 수상하며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이후 정여원 이 선택한 작품은 SBS 기름진 멜로, 달궈진 워 안에 펄펄 끓는 기름보다 더 뜨거운 새 남녀의 진한 연애담으로 침샘까지 깊이 자극하는 로코믹 주방활극 기름진 멜로에서 정여원은 파산한 재벌가의 딸 단세우를 연기하고 있다. 정여원은 톡톡 튀는 매력과 극강의 순 수함으로 보는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단세우를 자신만 의 개성으로 표현해내고 있다. 엉뚱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단세우의 매력이 정여원의 연기를 만나 빛을 발하고 있다. 서풍, 준호, 부칠성, 장혁 두 남자의 사랑을 받고 있는 단세우, 이를 연기하는 정여원 역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걸크러쉬 마이듬에서 사랑스러운 단세우로 변신을 성공한 정여원, 완벽한 연기 바통터치로 또 한 번 존재감을 인정받고 있다. 김가영 기자 크키원 사진 든 정여원 KBS SBS 제공 카피라이트 TV 리포트 무단 전제 재배포 금지